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묵상 보리떡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욥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는 42장 17절로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뒤로 한 11구절 정도가 더 있는데요. 그 장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고 욥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욥이 이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두 배나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받고 또 자녀도 10명이나 더 낳는 장면입니다. 잘못 읽는다면은 욥이 결국에는 자기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기가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과응보의 신앙을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세 번이나 흠이 없다고 말했던 욥 같은 사람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몰아닥친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석하게도 욥기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이치를 설명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물음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창조세계와 생명에 대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버텨내야 하고 거짓 속삭임과 타협하지 않고 삶의 모호함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에 대한 항변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과 잿더미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 앞에 좌절하고 한탄했던 태도를 말합니다. 욥은 고통 앞에서 한탄과 좌절의 태도를 거두어들이고 고통이 자기 삶과 생명을 잠식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자기 존재를 파멸시키도록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의 말씀처럼 심판과 역사의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 삶을 쉽게 재단하려는 주변의 시도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라는 말로 쉽게 넘겨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통이 우리 생명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한 욥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일.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한자어의 명자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곧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숨과 함께 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불어닥치겠지만 고통이 계속되는 삶에서도 살라는 명령을 지켜냅시다. 고통이 우리 생명을 파멸시키도록 두지 맙시다. 우리가 이 살라는 명령을 지켜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묻고 또 물으면서 대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물으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을 뚫고 나와서 우리가 귀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안락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을 뵙고자 노력했던 그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불어닥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도 주님을 제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